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살아생전서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오늘 자, 살아생전 생이별은 여기 살아생전 생이별은 시작. 살아생전 생이별은 별에서 살아생전 생이별 여기 그 식임새가 별에서 들어가요. 생이별은 이게 요게 들어가야지 맛깔스럽게 들리죠. 별은 이러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생이별은 이거보다 생이별은 요게 훨씬 부드럽고 맛깔스럽잖아요. 자, 별은 요거예요. 살아생전 다시 한번 시작. 살아생전 생이별은 한 번 더 시작. 살아생전 생이별은 그쵸. 그 다음에 생처목에 불이 나니 시작. 생처목에 불이 나니 그러면 살아생전서부터 5까지 시작. 살아생전 생이별은 생처목에 불이 나니 불꽃추리 시작. 시작. 불꽃추리 니스나 아니 시작. 니스나 살아생전서부터 고까지 연결 시작. 살아생전 생이별은 생처목에 불이 나니 불꽃추리
나는을 갖다가 는으로 해야 되는 나는 나는 뭐예요? 나는 중내 나는 중내 중내 요거요. 나는 시작 나는 중내 나는 중내 그렇죠. 그 다음에 임자로 하 임자로 하여 나는 중매 한 번 더 시작 임자로 하여 나는 중매 중매 여기를 주 주르다가 이거 중매 중매 이렇게 돼. 중내 이렇게 되죠. 임자로 하여 나는 중내 시작 임자로 하여 나는 중내 나중는 줄 알랴 나 죽는 줄 알약이면 나 죽는 줄 이렇게 는 줄 이렇게 되죠. 나 죽는 줄 알약이 시작 나 죽는 줄 알양이면 한 번 더 시작 나 죽는 줄 알양이면 그렇죠. 그런 여기서 하나 여기서 내 타려고 들을 때 원이 들어가죠. 후런 이렇게 돼요. 후런 야 후런 시작 후런 천리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여섯 번째 박자에서 들어갈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 이게 아니라 으로다가 가다가 마지막에서 니은 받침을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죽네 거기 끝까지 시작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알양이면 푸른 천
잘 배우셨죠? 10분 민요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